할렐루야. 이 방송은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금요일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많은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어떤 마음의 가비지, 쓰레기 같은 것을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성경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상고하다가 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이 불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태워 없앨 때에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man of fire, 소방관이 아니라 불로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릴리스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배가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우리를 인커리지하고 새롭게 하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레벨업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You hear?
every breath that I am able,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yes. All my life you have been stronger, sin is broken.
Hallelujah.
of God for fresh on us. We need your presenc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eal us in heaven. Oh, Spirit of God, for fresh on us, we need your presenc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eal us in heaven, oh, Spirit of God.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침례로 모든 삶에 변화가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차가워졌던 모든 부분이 엠마오의 제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중심이 뜨겁지 아니하냐한 것처럼 다시 뜨거움으로 주의 성령의 불을 일으켜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로 인쳐서 베프타이즈 하시며 맨 오브 파이어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일깨우며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 한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나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존 더 베프티스트가 한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하는 침례는 물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침례할 뿐만 아니라 또 불로 침례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불로 쭉정이는 태워 없애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추수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이 미적지근한 삶이 낫습니까? 아니면 뜨겁고 확실한 삶이 낫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겠어요? 미적지근한 사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 어중간한 사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 모든 삶 안에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통해서 Baptism with fire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서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창세기 3장에서부터 fir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화염검, 불의 칼을 든 체루빔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파이어가 우리에게 강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대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먼저 신명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앞뒤 전후에 위에로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주 성경에 정확히 말했어요. The Lord our God is fire. The Lord our God is fire. Is consuming fire. A jealous God. Consuming fire.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 가지고 있다면 다 불살라버리는 fire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은 뜨거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썰렁해지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이 버리기 싫어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을 이분 앞에 있게 되면 다 불살라 없어버리겠네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는 다 소멸해 버리겠네요. Consuming fire. God is, Lord our God is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또 이걸 똑같이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을 consuming fire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뒤흔들어서 진동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진동치 않는 것만 남겨놓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불필요한 것을 없애버릴 필요가 있죠. 그 불필요한 걸 없애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 여기도 God is consuming fire. 동의하십니까? God is consuming fire. 하나님 자신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에 해방되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consuming fire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fire baptism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나? 열왕기상 18장 19절에는 엘리야가 선언한 말인데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세벨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잘못 섬기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불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fire fall down이죠.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일어났죠. 신약에서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불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에 중부가 있는데 중부 시간에 하나님의 파이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성령의 불이 다 임해서 난리가 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기도하는 방법을 레벨업 시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파이어 baptism.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파이어 baptism이고 요동하지 않는 방법. 한번 더 볼까요? 열심히 사랑하고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가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고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 재고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의 묵상하는 아가서 8장 6절 가볼까요? 뭐라고 있는가?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찍어서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와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도장 찍듯이 우리 마음과 우리 팔에 찍어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팔로 섬기는 게 요동하지 않는 놀라운 걸 주시는데 그게 바로 frame of fire. 아주 맹렬한 불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재미난 건 7절 볼까요? 그걸 받게 되면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꿀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런 사랑의 불은 여러분이 한번 받게 되면 어떠한 상황의 물, 시험, 죄,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다. 할렐루야. 한번 도장 찍어놓으면 한번 박아놓으면 한번 하나님이 파이어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게 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은 꺼지지도 않으며 더 활활 타오르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걸 원하십니까? 제가 믿기는
이 frame of fire, 사랑으로 부강 찢는 것이 존 더 베프티스가 말한 fire baptism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fire baptism, 이걸 받게 되면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요동하지 않죠. 어떤 이슈가 오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괴로움이 오든, 어떤 방해가 오든 당황할 거 없어요. 그 fire baptism, 그 consuming fire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방해 요소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말라기 3장 가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언약의 사자로 나타난대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The finest fire.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갑자기 임할 것인데 그게 가미는 메신저 오브 가미는 언약의 사자로 임할 것인데 이분이 임하는 게 The finest fire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The finest fire가 임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자 그분이 sit 여러분의 삶 안에 이걸 다루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sit 앉아서 여러분의 삶을 다루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니까 깨끗게 하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마음의 동기가 의롭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 예배라는 형태로 가장하고 흉내내서 많이 했지만 그러한 것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아니하고 용납되지도 아니하고 어떤 응답도 없었는데 The finest fire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재물이 의로운 재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니와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한다는 것이죠. 액수의 변화로 기쁨이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가 아니고 마음이 어떠한 동기냐 어떠한 의도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가볼까요? 그러고 나면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전에는 왜 이런 이슈가 있어도 심판하지 않았죠? 심판 하나마나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골라낼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사장이나 성도나 다 똑같기 때문에 방치되버린 것이죠. 그냥 놔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찾기 시작하면 갑자기 서든히 언약의 사자가 The finest fire로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건데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실수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에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은 주님이 직접 증거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로 변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포장되고 위장되고 덮어진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직접 증거할 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그걸 거스를 자도 없고 속일 자도 없고 서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능히 서리요?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마음을 드리는 사람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분이신 걸 여러분은 믿으시면 아멘. 또 재밌는 건 성경에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1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인데 에스겔 1장에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에스겔 1장 26절부터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사람 모양 같은데 내가 본즉 그 허리상 모양은 단쇠 같아서 불 붙는 쇠 같다는 것이죠. 또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또 파이어맨이죠. 맨 오브 파이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것이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인자의 형상이 불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마음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형상도 man of fire가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man of fire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불로서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고 그 불로서 모든 걸 제거해버리고 그 불로서 모든 걸 뿌리 뽑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해방하거나 방해할 자가 전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 위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여기도 불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자 그 예수를 바라만 봤어도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연관하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때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분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기를 원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내 얼굴을 구하라 하셨죠? 동의하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세라핌, 다른 말로 말하면 파이어리 원, 불을 가진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빙이죠. 홀리 홀리 홀리. 근데 홀리와 파이어와 그로이가 따라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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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있더라. 이 세라핌이 올라가서 하늘의 번제단에 불에 차콜 갖다 버닝 차콜 갖다가 이사야 입에 대니까 죄악이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영물들도 다 불이네요. 에스겔 1장의 체루빔 네 생물도 다 불이네요. 바퀴에 다 불이 있고 다 불이네요. 그러면 그 근처에 가도 불이네요. 하나님 보좌 밑에 화강석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파이어리 원. 이것도 불이네요. 동의하시겠어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다니엘 7장입니다. 주님 사방팔방에 전부 불이 존재하고 이 불이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 7장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애처부터 항상 계신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불 같고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의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보좌도 불이고 그 밑에도 불이고 불의 강까지 흘러나오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항상 여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항상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전체가 불덩이 같고 눈에도 불의 프레임이 있고 발도 불 같고 입에서는 이안검이 나오고 그분과 한번 눈을 맞춘다거나 그분과 한번 키스를 한다거나 그분과 한번 허그를 했다거나
어떻게 될까요? 그분 자신이 consuming fire고 refiner's fire고 어떻게 될까요? 바라보는 순간 아까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고 그랬죠. 그 형상만 봐도 왜냐하면 모든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모든 것이 그 불 앞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랬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긴 자다. 이게 나로서 불로 너에게 보여진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한 번만 대면하여 본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내 얼굴을 날마다 항상 구하라겠으니 그를 구하고 바라본다면 다시 말하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 불에 쏘이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앞면을 보면 네가 죽을 수 있으니 뒷면만 보여주겠다. 그것도 내가 가리고 보여주겠다 한 것이죠. 아직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상징적인 것만 한 것뿐이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잠깐 대면을 봤을 뿐인데 얼굴이 변해서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죠.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수건을 내리고 사람이 가면 다시 수건을 올리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엄청난 이런 영광이 불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 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자 보세요. Consuming fire, refiner's fire, 그 다음에 fill of fire, 구약에는 또 불기둥이 있었죠. Fill of fire,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있는 것이죠. 구약은 상징이고 신약도 구약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것도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Spirit of Fire라는 게 있어요. Spirit of Burning, Spirit of Fire. 뭐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소멸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려주기 위해서 Fire가 있다는 것이죠. Spirit of Fire.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놀란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거를 고쳐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죠. 두고두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없어졌나 싶으면 또 나오고 없어졌나 싶으면 또 나오고 어떻게 하는 게 속이 편하겠어요? Consuming fire, refiner's fire, fire baptism으로 오케이, flame of fire로 나를 그냥 인쳐서 새롭게 해버리면 완전히 변하겠죠. 자,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말라기 4장 1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불과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며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 뿌리와 가지를 불살라서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따라 나오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뿌리와 가지를 불사르도록 내어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의 불 앞에 서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 자죠. 그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됐어요. 자, Son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서 Lightning. 자, 사실 Lightning도 파워고 Lightning도 파이어죠. 번개불 이것도 파이어죠. 맞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사울에게 임한 것도 번개인데 번개 같은 파이어가 임함으로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하고 다시 baptized 기도했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새로운 세계로 바꿔버렸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bitterness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리게 만든 전에는 모르고 시달렸고 예수를 잘 모를 때는 모르고 시달렸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살 때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달렸고 이제는 알고 따라가려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시달렸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은 파이어 베프티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려서 모든 뿌리와 가지를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다 회복이 돼야만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지겹도록 우리 삶의 네트워크처럼 또는 디멘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회방하는 쉽게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 걷어내면 또 정직하게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걷어낼 때 막 걷어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조절해요. 적당히 요건 하고 요건 안 하고 요건 하고 요건 안 하고. 그러면 일단은 걷어내면 많은 힘든 상황에서 걷어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완전히 걷어내지 않은 게 있죠. 이게 또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이왕에 불렀으니 끝까지 이 뿌리가 다 제거돼서 하나님의 뿌리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될 때까지는 주의 불로 불살라서 아가서 8장까지 오는 동안에 술람미 여인이 잘 모르고 헤매고 여러 가지 했지만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로 도장을 찍은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주의 사랑의 불로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이라고 하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consuming fire 이렇게 하니까 내 죄와 가비지가 뭐 문제가 되고 막 해서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면 암덩어리를 태워서 잘라서 없애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차고 다니는 게 낫겠어요? 없애버리는 게 낫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분의 전부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깊이 박힌 뿌리까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부흥을 불러올 건데, 이 부흥의 불은 하나님의 파이어 베프티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인치는 것으로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파이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임재 속에 살아가는 방법, 날마다 그의 얼굴을 보는 방법, 얼굴을 바라보는 자체가 파이어가 임하는 것이죠. 얼굴을 바라보는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거룩해지고 파이어가 임하는데 그로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로리가 있으면 새로운 계시가 오는 것이죠. 계시가 있으면 기업이 생기는 것이죠. 그분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자, 파이어 베프티즘과 파이어로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인친 거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하나님의 그 증거로 그걸 회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회복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Tree of Life,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죽은 것도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겠어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그냥 그 근처만 가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주의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주님께 구해서 주님이 됐다라고 인정되실 때 저에게 Tree of Life의 열매를 직접 먹여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마 내 당뇨가 끝날 것입니다. 아마 내 건강이 갈렙이 말한 것처럼 85세에 40대의 체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라고 믿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는 자의 능력이 임했어요. 나는 완전한 자다. 네가 생각 없다. 더 강한 능력을 너에게 보상으로 줄 자다. 엘샤다이로 나타났어요. 이분이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말하기를 네 자녀를 줄 거다. 그래서 이분이 줬는데 100세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100세에 애를 낳고 자기 부인도 죽었는데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에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를 얻었는데 자식이 더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임해서 변화시킨 아브라함의 몸은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기에 다시 또 후처를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파이어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시를 줄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통로로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임하게 되고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의 어둠의 세력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릴지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에 불러 모든 마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백슬라에서 눈이 어두워진 엠마오의 두 제자까지 단순히 주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밤중에 강도가 제일 많이 다닌다는 그 길을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돌아갔는데 주님이 거기 또 나타났죠. 다시 또 만나게 되죠. 컨퍼메이션 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주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며 주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그분이 사랑 가운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아가서 7장 10절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내가 주를 따라는 가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좀 하겠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7장 10절의 고백은 내가 당신께 속한 것도 맞고 당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맞고 이제는 내 모든 사고방식이 전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을 때 도장을 찍어주는 게 낫지 덜 변한 상태 도장을 찍어버리면 덜 변한 상태로 영원히 가면 이해하시겠어요? 왜 출애굽 라이프를 막아버렸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후에 파이어 뱁티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딱 찍어버리면 두 번 다시 요동하지 않고 물이 와도 불을 끌 수 없고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삶을 같이 행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주의 파이어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다 불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마음의 모든 쓴뿌리든 다 불타서 뿌리와 가지는 다 사라져라. Consuming fire, fall down. Refinance fire, fall down. Spirit of fire, fall down. Open heaven. Your fire fall down. 이사야 66장에 whirlwind with fire. Pentecost, rushing wind, fire가 왔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완전히 삶이
애를 임태치 못하는 사람이 애를 출산한 사람으로 바뀐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었거나 보링했거나 재미가 없었거나 낙담됐거나 어디에 막혀있거나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거나 지금도 컴퓨스하거나 지금도 좌절됐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불로 만져주세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주를 대적하는 사울을 주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빛으로 그 마음의 모든 문들을 깨부시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불러 임하셔서 증명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